예술이 비정치적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조지 오웰이 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 예술과 표현의 자유라는 게 예, 예. 어떤 뭐 정부의 노선을 추종하는 그런 예. 것만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 근데 이런 말 하셔도 괜찮아요? 아, 그럼 그럼요. 이런 그렇죠. 얘기라 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예. 살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에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인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문재인 공산주의자 뭐 이 얘기를 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분의 생각이시고 예, 예. 그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색깔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하는데 혐오의 자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종북 주사파라는 게 혐오 표현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예. 스스로 나는 종북 주사파인데 왜 나를 탄압하느냐 예. 이렇게 반론이 나와야죠. 그런 손가락 총이 손가락 총이에요. 그런 손가락 총과 그런 말이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비극을 가져왔는지 아시잖아요. 예,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잠시 비운 강호진 센터장을 대신에 제주 민예총회 김동현 이사장. 예전에 저희가 김 박사님 자꾸 불렀던 김동현 이사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늘 높은 분이 나오셨네요. 높지 않습니다. 무대 권력 있습니까? 이사장이라는 분이 나오는 건 예, 예. 드문 일인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평민 정도. 네. 이사장님, 기관장님. 네. 아, 근데 이사장님 여기 네. 시사전망대 오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어떠세요? 오랜만에 오니까. 이제 MBC 왔으니까 친정에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예, 예. 아,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건 아니고요. 오래가면 언니가 좋고 예. 라디오 스튜디오가 주는 이제 포근함이 있죠. 텔레비전하고 달라서. 예, 보니까 뭐 내부 시설도 좀 보완이 좀 된 것 같고 그래서 예. 역시 제가 없으니까 MBC가 잘 나가는구나. 잘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두 분 저희 방송은 아니지만 다른 데서도 같이 예, 방송하신 적 있으시죠? 네. CBS에서 좀 뭐 했죠. 예. 예. 뭐 한 1년 이상 같이 했었죠. 네. 예. 표정들이 좋은 기억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싸움을 붙이려고 하십니까? 아니, 저는 표정만 보고 얘기했습니다. 두 분 친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윤석열차. 뭐 이제 세간의 화두가 돼버려서 네. 부천 국제 만화 축제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품인데 원래는 뭐 이런 대회에서 수상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거나 그러는 것은 아닌데 네. 아주 크게 화제가 돼버렸습니다. 작품을 두 분도 보셨을 텐데 네. 작품 자체만으로 보면 두 분 어떠셨는지 일단 궁금한 이건 아 참 평론가시니까 네. 예. 잘 그렸던데요 뭐 잘 예. 그렸어요 예, 잘 그렸고요. 결국 이제 풍자의 영역이잖아요. 예, 예. 풍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힘센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풍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리고 풍자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서민들이 좀 민중들의 미학적 방식으로서 계승되어 왔던 것이라서 예, 예. 저는 잘 그렸다. 뭐 이 작품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예. 예. 일단 뭐 작품만으로 봤을 때는 잘 예, 그렸다. 잘 그려, 예. 변호사님은요? 뭐 저는 뭐 예술 작품을 어렵게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데, 예, 예. 제가 볼 때도 괜찮은 작품 같았어요. 나중에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걸 보면서, 예. 그림 자체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 두 가지 방향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열차에, 예, 그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토마스 기관차, 예, 예. 그 앞부분에 이제 윤 대통령의 모습이 있고, 예. 열차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네네. 앞에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피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예. 할 수도 있고 아 이게 전 정권 사람들이 지금 피하고 있는 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게 예. 이제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예. 폭주하고 있다 아. 뭐 이러한 해석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예. 역시 그 정치 풍자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을 때 훌륭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 그림 자체는 잘 된 그림이다. 예. 예. 비록 유사한 그림들이 좀 많아서 이제 조금 이제 모방을 했구나라는 부분은 있지만 예,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림 자체로는 괜찮은 그림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예. 모방이라고 해서 그렇죠. 출발한다고. 네. 예. 근데 그 모방이라도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가 갖고 있는 미학적인 관점을 예. 수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표절과 창조라고 하는 것들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텐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원작자도 표절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예, 예, 예. 뭐 표절이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뭐 카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카툰이 갖고 있는 힘은 뭐냐면 예. 현실의 이 부조리와 모순을 한 컷으로 담아낸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죠. 뭐 예. 우리 잘 아시면 고바우 영감. 고바우 아, 예. 그런 것처럼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 황우럭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 이 만화를 열심히 그려서 예. 성장하면 시사 만화계 아주 뭐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친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많이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어른들 때문에. 예. 라는 생각이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까웠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두 분께서 그림 자체로는 뭐 좋게 평가를 하셨는데 아, 그리고 저 변호사님의 해석처럼 용산에서도 해석을 했다면은 과감한 개혁을 갖다가 네. 상징한 것으로 봤다면은 화가 안 났을 텐데 화를 냈나요? 난 그걸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많이 나셨던데 문체부가 왜 저랬겠어요? 네. 그저께 네. 오후에 네. 대통령께서 김은혜에서 엄청 깼대요. 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뭐 얘기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깼다는 거는 혼을 냈다는 말이죠. 엄청나게 뭐라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 소위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런 분위기였다면 예. 이게 정치권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죠.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뭐 뒷얘기 나오는 네. 걸로는 이제 B컷 뉴스로는 좀 화가 나셨다는 얘기가 아니, 있었고 저는 오히려 예, 예. 앞뒤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저 그림을 정치권에서 네. 해석을 하면서 예, 예. 저거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 열차다. 예. 폭주 어떤 정치를 상징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덧칠이 된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주최 측에서 그런 작품에 우리가 상을 줬나?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표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집은 듯한 저는 공식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최 측의 문제가 아니고요. 박보기훈 문화부 장관도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국정감사에 대답을 하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응모한 이 만화 공모전에서 정치권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 재단을 하고 그것이 문제 있다고 문화부 장관이 나와서 압력을 행사하고 예. 그에 따라서 뭐 수상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국정감사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하고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표현의 자유들이 반박하고 이런 과정에서 불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정치 풍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영역 그리고 표현의 예.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시민적 성숙도는 이미 많이 이제 커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한국계 드라마들이나 영화들이 예. 뭐 그 국내 유수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권력의 힘으로 억누른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이거는 문화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고요. 예. 예전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짧은 치마 입었다고 아, 예, 예. 하고 뭐 장발 단속하고 예, 예. 그리고 검열하고 그런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이 그 들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정치의 과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의 과잉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 일부 중에서도 예, 저 부분이 예. 이제 어떤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신 모양인데 예, 예. 저는 그것도 정치 과잉이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문제가 제기되니까 예. 관계 부처인 문화부 장관 쪽에서는 아마 들여다봤을 텐데 예. 그분도 아무튼 그런 이제 정치적으로 과열된 상황에서 이게 그러면 유사한 그림들이 많으니까 이거 표절 아니냐. 사실 어쨌든 표절이냐 아니냐는 건 상당히 미묘한 해석이거든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을 주제로 한 그림도 있었고 뭐 다른 외국의 정치인들을 소재로 한 비슷한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이거 분명히 모방은 모방인데 예. 이걸 표절로 볼 것인가. 모방은 분명한데 그러니까 이게 표절과 모방의 차이가 사실 뭔지 분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문제는 있어 보인다 정도까지는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이제 부천 국제 만화 축제 그 주최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행사를 하면서 이게 표절인지 여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먼저 했어야 될 텐데 사후적으로 판단한 거는 또 그들의 나름대로 또 판단의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이제 뭐 이게 표절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표절은 이미 저기 원작자가 이거 표절 아니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이기 또 때문에. 그런데 또 주최 측에서는 또 표절을 해서 수상을 취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지금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한동훈 장관도 아마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표절의 자유는 당연히 인정한다. 다만 표현해줘요. 예. 표절의 자유가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는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의 그 지원을 받아서 치러지는 행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작품을 낸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수상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잘못됐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 말을 직접 듣지 예. 않았기 때문에 예. 바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만일에 예. 우리 진행자께서 얘기하신 그대로 예. 말씀을 했다 그러면 그대로 했습니다. 예. 정부 주최 행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작품을 상을 주는 것이 문제다면 그거는 그 발언이 예. 문제가 있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예술과 표현의 자유라는 게 예. 예. 어떤 뭐 정부의 노선을 추종하는 그런 예. 것만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근데 저 이런 말 하셔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이런 얘기를 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예.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술이 비정치적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조지 오웰이 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한동훈 장관의 말은 네네. 그 말 자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행위예요. 아니 정부 지원을 했다고 문화적인 이 예술 작품이 예. 예. 정부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절에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입만 열면 자유자유 하는데 예, 예. 그 자유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윤석열 본인의 자유만 해당하는 건가?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글쎄 좀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예. 뭐 일국의 장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예. 일국의 장관으로서는 치졸한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제가 요즘 방송할 때 굉장히 조심조심 하거든요. 예. 제가 지금 두 문장을 섞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장관의 문장은 이야기는 표현의 자유 표절 말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하는데 저라면 상을 안 줬을 것입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문체부에서 네. 제가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정부 지원에 관련된 예, 예.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상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였었거든요. 혹시나 네, 네. 예, 저 이거 아니가 문제 들어올 수 있어요. 예. 문화부라고 하는 게 문화부의 임무가 문화예술에 대한 지능과 지원을 정책을 펼치는 곳이잖아요. 예, 예. 그 어느 곳보다 문화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문화예술인들 권익을 옹호해주는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 장관이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그야말로 반문화적인 발언이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한동훈 장관의 얘기는 개인적으로 나 같으면 상을 주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예. 뭐 그거는 꼭 그 작품이 정부를 비판하기 때문인데 아니 아니라 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국가 그 행정부처 장관이 예. 그런 식으로 정부에 주관하는 행사가 정부를 비난하는 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하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예. 그런 그분의 뭔가 좀 식견이 예. 상당히 좁다. 정치권에 너무 그 압력의 어떤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님 좀 눈치 보고 있는 거 아시죠?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이거 이렇게 막 소신발언 하셔도 뭐, 괜찮냐고 제가 지금 국민의힘에도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표현의 자유로 네. 문제가 크게 불거졌잖아요. 최근에 김문수 위원장 경선의 위원장이 임명이 되셨는데 문재인 공산주의자 이 발언이 또 아주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럼 문재인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느냐. 왜냐하면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거 갖고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예. 경위를 봐야 돼요. 경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누구죠? 김문수 위원장이 예. 먼저 대뜸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 더불어민주당 위원장, 국회의원들이 예. 국감장에서 예. 도대체 그 경산노위위원회의 어떤 업무하고 관련 없이 예. 김문수 위원장의 과거 발언. 아, 유튜브. 예. 아, 과거 예. 발언 이런 거를 증명하면서 지금도 그 발언을 그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물었단 말이죠. 예, 예. 그거는 개인은 어떤 자기 소신을 가질 수 있고 그걸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실정법이 위반되지 않으면 예. 또 처벌을 받겠지만 예. 설사 실정법이 처벌을 받더라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일단 고영주 전 그 근데 이사장께서 무죄 판결 받긴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서 우리들 앞에서 또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는 마치 과거의 그 종교 탄압 시절에 예, 예. 십자가 밟기와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아, 더불어민주당이 그 시키는 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게 자기들이 그렇게 시켜놓고 예, 예.
그러면 김은수 위원장이 과거에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인데 예, 예. 아 지금은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지금은 그 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아, 예. 그래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그게 문제가 있다고 고발하고 가는 거는 이게 도대체 예. 무슨 작태입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문재인 공산주의자 뭐 이 얘기를 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분의 생각이시고 예, 예. 그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누구나 그런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지요. 예. 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그게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이라고 하면 이게 노동계의 입장과 예. 경영자 입장들을 그리고 정부의 입장도 조율해야 되는 공적인 자유에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공적인 지위에 있는 분이 예. 그런 이야기들을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아직도 그 소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알아요. 왜냐하면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 발언들을 윤석열 대통령 하셨지만 아, 예, 예. 이런 색깔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표현의 자유 하는데 혐오의 자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권력을 풍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예, 예. 사회적 약자나 종북 주사파라고 했을 때 손가락질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 색깔론으로 우리 역사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왔습니까? 아. 그로 인한 피해도 있고요. 그런 사회적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예.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걸 표현의 자유, 개인의 소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특히 이분이 경사노위 위원장이라고 하는 공적인 지위에서도 여전히 이런 발언을 고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 경사노위의 업무하고 예. 그 발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아닌지 근데 그리고 듣고 얘기하죠.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예. 무슨 뭐 취임이라든가 업무에 관련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과거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예, 예. 아 그러면 그 뭐라고 예상을 하고 물어본 거예요. 김문수 위원장이 그 꼬장꼬장하고 과거에 그 운동권의 어떤 예. 핵심이었던 그 사람이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 쥐어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걸 기대하고 물어봤습니까? 자기들이 물어봐서 무슨 대답이 나올지 뻔히 알면서 예, 예.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다는 게 아예 묻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거는 자기들 부담스러운 묻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혐오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LGBT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방송에서 잘 못하는데 그런데 예. 그 부분들은 스스로가 예. 나는 그런 성향을 갖는 사람이다라고 드러내고 커밍아웃을 하고 내 권리를 지켜달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혐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종북 주사파라는 게 혐오 표현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예. 스스로 나는 종북 주사파인데 왜 나를 탄압하느냐 예. 이렇게 반론이 나와야죠. 누구도 종북 주사파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종북 주사파는 대한민국에서 그 사상의 자유를 가지면 안 됩니까? 아, 사상의 자유를 쓰는데 왜 스스로가 종북 주사파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왜 못하냐고요? 예. 종북 주사파로 말하는 순간 낙인 찍고 그 낙인 찍고 아니, 낙인은 그 평가 아닙니까? 평가를 못합니까? 아니 저 이런 이렇게 그런 손가락 총이 예. 손가락 총이에요. 그런 손가락 총과 그런 말이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비극을 가져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참 곤란하고 경사노위 위원장이나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공적인 지위에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위원장을 공적인 지위에 임명을 하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30초씩만 그냥 마무리 발언 드리고 일부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예. 저 변호사님부터.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권에 몸을 담았었고요. 예.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정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에 그 진보 학생 운동을 하던 분들이 예.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보 어떤 좌파 다 손잡고 협치할 수 있지만 종북 주사파는 안 된다. 예. 사실은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종북 주사파는 우리 진보 어떤 좌파 운동권 세력을 예. 아주 말아먹은 아주 저그 암세포 같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제 마무리. 저 이제 이 MBC 공영방송에서 예. 종북주사파를 암세포 같은 조직이다라고 하는 발언이 이렇게 이제 방송돼도 예.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안타깝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예. 뭐 저희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합의 안 되는 표정인데. 자,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